프로이트가 처음 봤던 통찰 중심이고 처음에는 지적인 해석, 지적인 통찰을 중심으로 프로이트가 처음은 환자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프로이트의 가장 가까운 어떤 제자이기도 하고 동료이기도 하는 페렌치 같은 분은 지적인 작업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일찍이 봤어요. 그래서 정서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지적 통찰과 정서적인 통찰이 같이 와야 된다는 건 프로이트도 나중에 아마 동의하고 함께 지적 통찰과 정서적인 통찰이 있어야 충분한 통찰이 되고 이게 사람이 변화를 가져온다.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난다고 봤는데 초기에서는 정신분석의 대상을 뉴로시스, 그러니까 신경증 환자에 국한했던 이유가 어느 정도 지적이나 정서적인 발달이 돼서 분리개별화가 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보통 어머니하고 분리개별화가 돼서 어머니가 자기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아버지도 자기하고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대상이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독립된 자기하고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는 나이가 보통 4, 5세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걸 에디푸스 컴플렉스 시기라고 얘기를 하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시기에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게 사랑 관계, 그리고 경쟁 관계, 이런 것을 의식하는 단계라는 얘기죠. 초기에. 이 시점 까지의 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에디푸스 콤플렉스 이슈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 받은 상처들을 중심으로 이때 충분하게 이 에디푸스 콤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신경증 환자가 된다고 이제 초기에 봤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발육이 된 사람들, 분리개별화가 어느 정도 된 사람들, 이게 초기에는 신경증 환자라고 봤고. 그 정도 수준이 못 미치는 사람은 통찰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해석을 해줘도 그 해석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언어에 대한 톡 테라피인데 이톡 테라피가 언어는 하나의 상징인데 상징을 알아들을 수 있고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언어에 의한 치료가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그 정도의 능력 있는 환자만을 정신분석적으로 치료할 수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런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치료를 하지 않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분들도 치료를 하는데 그분들에게 치료하는 방법은 순수한 정신분석으로 치료할 수는 없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어떤 기법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어떤, 그건 정신분석과보다 달랐겠지만 지지적인 치료나, 여러 다른 치료지, 이렇게 해석을 통한 치료, 통찰을 통한 치료가 이분들에게 안 된다고 봐서 그 전통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냐면, 과거의 클래식한 이론가들이 요즘은 이고 사이칼라티스트가 어쩌면 정통이라고 보통 정신분석학계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죠. 이고 사이칼라티스트 입장에서는 이런 환자, 정신분석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조건이 갖춰진 환자는 스트럭처드 페이션트라고 보면 구조화가 된 사람입니다. 구조화가 된 사람인데 보통 현대정신분석이 얘기하는 프리 에드퍼런 환자 말하자면 아직 전 오이디푸스적인 환자 오이디푸스 지점까지 충분하게 발달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상처를 입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경증이라고 하기보다는 자개적인 환자 중심이죠. 자개적인 환자들은 이런 자개적인 환자나 혹은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보더라인 환자나 아니면 사이카틱한 환자 이제 이런 환자들은 이고 사이카리 쪽에서는 언더스트럭처드 페이션트라고 봐요. 구조화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환자. 그래서 이분들도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이해를 하지만
정신분석의 원래 기법, 원래 정신분석의 전통적으로는 이분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을 하려고 그래요. IPA 같은 주 4회 정도를 4회, 5회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런 빈도로 분석을 하지 않으면 그건 정신분석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분석을 치료를 한다고 하지만 이때는 정신분석이 아닌 사이코애널리틱 사이코테라피라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정신분석적 정신치료다. 그래서 사이코어널리시스가 아니다. 근데 이렇게 보는 게 이고 사이칼러지나 아니면 클래시컬한 이론 쪽에서 이두 층의 환자들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어요, 현재도. 그렇지만 다른 대상관계 이론이나 현대정신분석 이제 이런 쪽에서는 그렇게 정신분석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어쩌면 아이들의 치료, 아직 아이들은 아까 프로이트가 봤던 그 정도의 수준이 아직 안 돼야 되는데, 그 아이들 치료나 어떤 과거에는 프로이트는 심하게 50세가 넘으면 아마 치료가 어려울 거라고 하는데, 요즘은 노인들 치료, 시니어 그룹에 있는 분들을 정신분석적으로 치료하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과거에는 뉴로시스 환자만 정신분석으로 치료했지만, 뉴로시스가 아니고 사이카틱한 사람이나 보드라인이나 아니면 자계적인 환자 이런 분들까지 다 치료하는데, 이분들도 그냥 정신분석으로 치료한다고 이렇게 개념을 넓혀보는 것이 아까 대상관계 이론이나 아니면 현대정신분석이나 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넓게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분석을 얼마나 좁게 이해하느냐, 넓게 이해하느냐가 현대에서도 계속 하나의 이슈가 되고, 이건 단순하게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신분석 학회가 어느 학회냐에 따라서, IPA에 속하는 이런 그룹에서는 주 4회라는 이런 기본적인 4회, 5회 이런 횟수를 아직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NAAP라고 뉴욕 지역에 있는 정신분석가 협회, 여기에서는 어떤 그런 엄격한 기준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정신분석적인 방식으로 치료하는 건 정신분석이라고 보는 그룹들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정신분석이나 융이언이나 또 다른, 그러니까 정통 정신분석에 속하지 않은 정통 정신분석 쪽에서는 정신분석의 본래의 형태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이제 그런 분들, 그렇지만 현대적인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뉴욕에 많은 사람들이 현대 정신분석, 그러니까 모던 사이코애널리시스에 속하는데, 이게 스파틴스라는 분이 창안한 정신분석, 이쪽에서는 정신분석을 이고 사이칼리스트처럼 이렇게 좁게 봐서는 안 된다고 보는 이유가, 프로이드가 주창했던 것은 전이와 저항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이 정신분석이라고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지적인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정신분석적으로 전이와 저항이라는 동일한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대정신분석은 정신분석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법적인 측면에서 프로이드가 가졌던 그런 원래적인 기법을 새로운 환자 층에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 점 때문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을 외연을 넓힌 것이지, 정신분석이 아닌, 정신분석이 아닌 다른 치료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 때문에 정신분석을, 이건 굉장히 퍼리틱하는 입장이 돼 있죠. 과거에는 어떠면은 IPA나 미국의 정신분석 협회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다른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신분석 학계에서 내장되는, 인정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퍼리티컬이 굉장히 센서티브한 부분이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처음 주장했던 내용에서 벗어났을 때
정통이 아니라고 하는 정통 시비가 걸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쩌면 아까 얘기 그것도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자아심리학자였는데 나중에 자기 심리학으로 이론을 세우면서 결국은 자아심리학자들로부터 정통에서 벗어났다고 비판받고 있는데 이분은 그래도 자아심리학자로서 오랫동안 이런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거기에서 다른 쪽으로 전향한 케이스지만 스파틴스 같은 분은 자기 정신분석가로서 공부를 다 마쳤는데 졸업장을 못 받은 케이스예요. 정신분석가로서 인정을 못 받은 그만큼 그 당시에는 사이카틱한 환자를 이분은 봤기 때문에 임상 사례를 가지고 가야 돼. 임상 사례 슈퍼비전도 받고 그리고 임상 시간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중요한 게 뉴로시스 환자여야 된다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언어 치료가 가능한 사람을 봐야 되는데 프로이트 선생이 말씀하셨던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조현병 환자, 정신분열증 환자를 계속 케이스로 가지고 가니까 이 슈퍼바이저나 트레이닝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하면 당신 졸업 못한다 다른 뉴로시스 케이스로 가져오라고 하는데도 이분은 고집스럽게 나는 이 조현병을 고치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난 끝까지 이 환자를 보겠다고 했었고 그 당시에 이분은 메디컬 닥터로서 원래 베를린에 유학하고 또 여기 콜롬비아에서 계속해서 메디컬 공부를 하신 분이니까 의사로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환자를 볼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 당시에 따로 정신분석가라고 이 자격을 받지 않아도 그래서 이분은 정신분석가라는 자격이 연연한 게 아니고 이분은 실제로 아무도 치료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조현병 환자들을 자기가 직접 치료해내는 것에 이분은 온 정열을 쏟은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졸업을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는 이 환자를 고치는 게더 중요하다고 해서 이분은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이 환자들을 치료해내고 있었다는. 그렇지만 politically 이 뉴욕 사이코애널리틱 인스티튜트라고 정통 정신분석 학교인데 지금 가장 오래된 뉴욕에 있는 학교인데 거기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래서 학회가 받아들일 수, 아니면 이 연구소가 받아들일 수 졸업을 안 시킨 분이 결국은 현대 정신분석을 창안을 했는데 그래서 이분의 논문은 거의 다 그러니까 자아심리학자나 자기심리학이나 정통 프로이디언 누구도 이 사람 글을 거의 인용을 안 해주는 이유가 이제 이런 데 있어요. 정치적인 것들이 있죠. 히스토리컬리 이분은 수용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정신분석에서 프로이드가 가지고 있었던 위상은 굉장히 컸었고 그 이론과 다른 본인들은 모두가 프로이드의 이론을 연장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어떤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정통 이론가들은 항상 프로이트에게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항상 서스피셔스하게 보고 이걸 수용하지 않았던 과거가 오랫동안 흘러왔어요.